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전에 나와있는 단어를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게 바꿔드리는 현대레알 사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바꿔드릴 단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지금 어떻게 느끼십니까?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란 지금 이 순간 도 받고 있는 것. 그렇다면 세대별로 느끼는 스트레스 어떨까요? 먼저 10대에게 스트레스란 대학 안 가냐? 20대는요? 취직 안 하냐? 30대는요? 결혼 안 하냐? 결혼하면요? 애는 대학 안 가? 애는 취직 안 해? 애는 결혼 안 해? 하는 거. 그렇다면 남자들에게 스트레스란 헬스에서 근육 키웠는데 사람들이 살쪘지? 하는 거. 여자들에게 스트레스는요? 두 명 메이크업 하고 나갔는데 친구들이 너 어디 아파? 하는가? 그렇다면 아내들에게 스트레스 어떨까요? 먼저 신혼인 아내들에게 스트레스란?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 중년인 아내는요?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것. 그렇다면 남편들에게 스트레스란? 그런 아내가 집에 있는 것. 그렇다면 부모님들에게 스트레스란? 자식한테 건강하게만 자라달라 그랬는데 진짜 건강하게만 자라는 거. 그렇다면 딸이 있는 아빠들에게 스트레스란? 딸이 나 닮아도 스트레스, 아내를 닮아도 스트레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쇼핑하는 여자들에게 스트레스란?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더 싼 물건 나왔을 때. 그렇다면 쇼핑하는 남자들에게 스트레스란? 그냥 아이 쇼핑인데 점원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 그렇다면 점원에게 스트레스란? 계속 따라다니는데 안 사는 거. 그렇다면 화장실에서 받는 스트레스란? 양말 신고 들어갔는데 슬리퍼 젖어 있을 때. 또 있나요? 세수하고 얼굴 닦았는데 발수건일 때. 또 있나요? 돈 씻으려고 물 틀었는데 샤워기에서 물 나올 때. 그렇다면 화장실에서 남자들만 받는 스트레스란? 하는가?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란? 학교 가야 되는 거. 선생님은요? 학교 가야 되는 거. 그렇다면 회사원들에게 스트레스란? 저 부장님. 6시인데. 아이고 시간이 그렇게 됐어? 퇴근들 해. 안녕히 계세요. 난 할 일이 좀 있어서. 하는 거. 그렇다면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에게 스트레스란? 선택 없는 선택. 무슨 뜻이죠? 자기 오늘 뭐 먹을까? 오늘은 오빠 먹고 싶은 걸 먹자. 그래? 그럼 추어탕.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럼 순댓국.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럼 청국장?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럼 스파게티? 그래 그거 먹자. 그렇다면 결혼한 남편들이 잠잘 때 받는 스트레스란? 아 피곤하다. 아 자야겠다. 여보 자. 아유. 나 씻었는데. 아 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하는 것. 그렇다면 남자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란 먼저 연애 초반에는요? 아 요즘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오빠 자기 힘내세요. 그래 스트레스 다 풀렸다. 오래되면요? 아 요즘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여보 여보 힘내세요. 그래 이것 때문이었어. 이게 스트레스 근원이야. 그냥 하는 거. 레알? 레알!